자, 축격 관계사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축격 관계대명사는 손해 회사가 도맨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는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히가 돼야 됩니까? 히스가 돼야 됩니까? 힘이 돼야 됩니까? 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축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등장할 거고, 동사가 등장할 거고, 이 녀석의 형태를 시제와 그 다음에 선행사에 만약에 더 맨이 아니고 더 men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 또는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또는 뭐 시제가 과거냐, 현재 완료냐에 따라서 형태를 조심하라고 했던 녀석입니다. 관람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면 I have two cats which have blue eyes.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고양이 두 마리를 갖고 있죠.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떤 고양입니까?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얘네도 쳐다봤고 얘도 쳐다봤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이 중요하죠. 시제가 현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two cats가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have two cats and they have blue ey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two cats가 두 문장 분리될 때 they가 될 수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they가 될 수도 있고 them이 될 수도 있는데 they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본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아니고 are blue.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I have two cats, both are blu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which가 답이 안 되고, whose eyes are blue.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I have two cats, whose eyes are blue. 라는 내용이나,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I have two cats which have blue eyes가 전달한 내용이야.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번에 왜 호스냐? 이번에 두 문장 분리하면 I have two cats and their eyes are blue가 되어야 되니까. 자, 지금 방금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같은 표현 해봤다? 이거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의사항이 뭐가 와줘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된다. 그 소유되는 소유격 뒤에 오는 my book 이렇게 하듯이 their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The cell phone which was stolen was mine. 이렇게 되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다. 도난당한 하면 되겠죠. 휴대폰은 내 거였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 이 문장의 이 관계사절의 특징은 위에 거랑 비교하면 관계사절이 이렇게 끝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뭐잘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난당했던 휴대폰은 내 거였다 라는 뜻이고요. 일단 뭐 주의해서 봐야 될건 the cell phone이니까 요렇게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요런 거 와줘야 되겠고 시제가 계속해서 과거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it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전화기가 내 거라는 건 팩트죠. 그쵸? 그 다음에 내 전화기가 도난당한 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여기도 was가 맞고 여기는 is가 맞겠네요.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But it was stolen.' 'but'이 어울리겠습니다. 이번 and보다는. 그 전화기 내 거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도난당했어.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리돼. 이와 같이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쭉 까고 쏙 빼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것은? 되시겠고 Judy gave me a doll that was made of plastic. 그래서 해석하면 Judy가 줬는데 나한테 줬네요. 뭘 줬습니까? 인형을 줬습니다. 인형은 어떤 인형인데 어떤 인형을 줬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외워야 할 수거도 보이죠. 우리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만나봤습니다. be made of 또는 be made from. be made by가 아니고요.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일 때 형태만 바뀌고 그 재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일 때 그때 of를 쓴다 했고 그 다음에 뭐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우유로 치즈를 버터 만드는 be made from을 써야 된다라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is이 되었고 주격의 is로서 분리되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사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동사 계속해서 형태와 시제를 오케이. 얘는 사실은 was보다는 뭐가 맞겠다. is가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줬던 행동은 과거에 했던 행동이고 그 인형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 팩트니까 was보다는 is가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woman that answered the door was very kind.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오케이. 초인종을 누가 눌렀나 봐요. 내가 눌렀겠죠. 그래서 초인종에 응답한 그 여자는 어땠었다? 매우 친절했다. 내가 띵동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두 문장 분리할 때 she, her가 될수 있는데 she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주격 관계사라고 하고 이 녀석의 형태를 그러니까 초인종에 대답했던 게 응답했던 게 과거고 친절한 행동을 했던 거 과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은 당연히 who가 답일 거고 그렇다면 the tall man wh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린 찾아봤나요? 기대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against는 사전 찾아보면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근데 lean against 하면 뭐뭐에 기대어 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lean against 어떤 것 하면 뭔가 이렇게 기대 서 있는 행동을 할때 lean against.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요. 그래서 그 문에 기대서 있었던 키큰 남자는 나의 삼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죠. The tall man was my, is my uncle and 그래서 the tall man이라는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he, his, him 중에 He was leaning against the door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얘를 주격 관계 설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다. 그키큰키큰 남자가 나의 삼촌이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is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키큰 남자가 문에 기대 서 있는 행동은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 4번 두 문장 분리해봤고요. 초간단 버전.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4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was very kind죠. 그렇죠? 그러면 5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is my uncle. 그렇죠? 그러면 2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초간 단번호 해본 것들은 전부 다 관계사절이 어디에 있는 경우다.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좀더 문장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 내꼈어. 그녀는 친절했어. 그는 나의 삼촌이야. 이거를 이렇게 길게 표현해놨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그것도 있고. 그러면 4번은 뺐는데, 내가? 오케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더 짧게 하는, 초간단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좀더 짧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번 문장을 더 짧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말고 3번부터 할까? 3번 문장 조금 더 짧게 하면 Judy gave me a doll that was made of plastic. 보다 좀더 짧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3번은 좀 더. Judy gave me a doll made of plastic.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된다. 이즈 마이 언클. 이 부분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2번은? 응? 틀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위치만 생략한단 말이잖아요. 지금. The stolen cell phone was mine. 해도 되겠죠. 이번에 또 다른 버전은 The stolen cell phone was mine. 3번은 Judy gave me a doll made of plastic. 5번은 The tall man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이게 가능하고, 방금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였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얘들을 생략했을 때는 문법이 뭐로 바뀌냐? 얘들을 생략했을 때는 문법이, 제목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 되는 겁니다. 생략하면. 생략한 경우에는, 자, made of plastic, made. make의 3단 변신 중에서 몇 번째 녀석입니까? make가 make의 3단, 세 번째 녀석이고, 선생님이 그 녀석을 보고 입장받기는 어떤 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돌이 make를 합니까? make를 당한 겁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과거. 자, 얘, 리닝은 무슨 문사라고 부른 녀석입니까, 얘는? 현재 문사죠. 이 맨이 린을 하는 겁니까? 린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문에 기대고 있었던 남자라는 표현할 때 린의 형태는 리닝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꾸밈을 갖고 있는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현재 문사로서 꾸며주고. 반면에 이 인형이 메이크를 하는 거다, 당한 거다, 만들어짐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 메이킹의 형태가 아닌 PP형 메이드의 형태로 와서야 되고, 과거 분사로 꾸며줘야 되는 명사고 현재 분사로 꾸며줘야 되는 명사다. 이 행동을 하는 명사다. 이 행동을 당한 명사다. 이게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의 명사.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dmire랑 같은 뜻을 가진 말은 뭐가 있던가요? respect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게 보면 누구는 존경하는 소녀는 에밀리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관계사 문법을 하고 나면 이건 관계사절이 분명히 문장의 끝이 아니고 중간에 있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간단 버전으로 우리말 말하면 그녀는 에밀리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돼 있을 겁니다.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네. The girl who admires Dr. Choi is Emily.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있고 초간단 버전은 She is Emily.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 the girl은 이 문장 두 문장 풀이하면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로 전부 다 표현해야 되는 거고 she랑 어울리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그 형태를 주의해라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생략은 안 되지만 좀 이따가 돌아와서 뭐할 거냐면 이 부분을 어떤 한 단어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까? 닥터 체를 존경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who admires 대신에 이 자리에 어떤 한 단어를 집어넣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가 집필했던 책을 읽고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읽고 읽는 행동은 언제 하는 행동이다?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그 책이 쓰여졌던 건 언제이다? 과거일이니까 여기에 다른 형태 is 같은 게 와서는 틀린 표현이 된다. 과거에 쓰여줘야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남자는 박물관에서 일한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는 박물관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그렇죠. 입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The man who is wearing a purple jacket.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영어로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된다? 그게 초간단 버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대한 줄인 분 버전은 오케이. 자, the woman that answered the door was very kind. 초간단 버전, 최고 간단한 버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경우죠. 그러니까 그 뭐야 초인종 소리에 응답했던 여자가 매우 친절했던 얘기는 결국 그녀는 친절했어라고 얘기하는 초간단 버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박물관에서 일한다.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 해봤어. 이게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이 뭐였습니까? 그는 박물관에서 일한다 였죠. 그러니까 영어 버전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형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He works 해야지. He work. 그러니까 이 자리에 works가 아니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 자리에 work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He work는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works가 꼭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장, 아, 2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written. I'm reading a book, and the book was written by him. It was written by him. 그 다음에 3번 문장 초간단 버전. 3번 문장, 아, 잠시만, 두 문장 분리. The man works at a museum, 더하기. 예, 틀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He is wearing a purple jacket. 이라고 해야죠. He wearing은 문장이 될 수가 없죠. He is wearing a purple jacket.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문장에 좀더 완전 초간단 버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짧은 버전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얘는 The man이 wear을 한다. The man이 wear을 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문사 입장 바뀐 어떤 시야 하고 있는 중이냐. 그래서 현재 문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o admires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까요? 더 걸, admiring Dr. Choi is Emily로 해도 되고 문법의 제목이 바뀌고 있죠. Who admires Dr. Choi를 admiring Dr. Choi로 바뀌면 문법 제목은 뭐다? 문법 제목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면 뭐라고 한다? 분사의 명사 수식. 그렇습니까? 근데 분사의 종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문사야? 문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더 걸이 어드마이어를 하는 거야, 존경을 하는 거야, 존경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존경받는 여자입니까? 존경하는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네, 존경받는 건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됐습니까?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얘는 존경을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가지고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에밀리에게 총명을 받는 그 남자는 닥터 체다라는 표현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얘는 절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어드마이어 뜻이 뭐야? 그래. The man who is admired by Emily is Dr. Choi.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The man admired by Emily is Dr. Che.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도맨이 존경을 하는 거야, 존경을 받는 거야. 됐습니까? 수동의 관계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ing 형태 아니고, admiring 형태가 아니고, admired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지.
네, 됐습니까? 교재는 준비해왔어? 오, 이 표정 봐. 어, 당연하죠, 쌤. 그러나 시간은 좀 지키시지. 어, 밥 먹고 오면 시간이 안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주격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 순서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1단계는 뭐였습니까? 각 문장 해석이었고, 두 번째는 한 문장 해석 만들기 됐습니까? 이 과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역할을 하게 될 녀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각 문장 해석 하고 나서 한 문장으로 만든 버전을 하면서, 아, 둘 문장 중에서 관계사 절이 될 녀석은 앞문장이다, 뒷문장이다 결정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그 반복된 것 때문에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반복된 것, 명사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I know Adam, he lives in the Netherlands. 일단, 코리아의 버전, 형용사 버전은 코리안이고, 네덜란드의 코리안 버전은 뭐였습니까? 터치죠. 됐습니까?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이름은 네덜란드지만,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어 하고 싶으면 터치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Germany, German, Spain, Spanish, Japan, Japanese.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09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애덤을 알고 그는 네덜란드에 산다고 했으니까 이게 각 문장 해석하는 첫 단계였고, 그 다음에 2단계 해보세요. 나는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을 안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애덤은 애덤인데 어떤 애덤?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 찾기? 그래서 애덤과 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얘가 who가 되면 되고, 그래서 한 문장 합치면 I know Adam who lives in the Netherlands. 나는 네덜란드에 사는 애덤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who는 생략할 수 없지만 who lives 대신에 뭐는 가능하다? I know Adam living in the Netherlands도 가능하고, 이때 문법 제목이 바뀐다. 뭐로 바뀐다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living in the Netherlands도 전달하는 의미가 뭐가 될수 있습니까? 뭐 네덜란드에 사는 것이 될수 있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꾸미는 말이 길어진 건 똑같죠. 그러니까 뒤로 가서 I know Adam living in the Netherlands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live를 하는 건 주어 할 놈입니까? 목적어 live라는 동사에 Adam이라는 녀석이 주어를 할 놈입니까? 목적어를 할 놈입니까? 주어를 할 놈이죠. 그러니까 PP형이 아니고 ING형 현재 분사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3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해서 분사의 명사 수식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지, 어떨 때 PP형 입장 바뀐 어떠시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1 때 현재 진행형 배웠고, 중2 때 수동태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단계 하겠습니다. Look at the house. It has just one small window. 그 집을 보라. 그것은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단계 하면 어떤 집을 봐라?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을 봐라. 가 되겠죠? 3단계. 얘하고 얘가 반복됐죠? 뭐, 그래서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다? Look at the house which has just one small window.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작은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한번 보세요라는 버전이 나오겠고, 주격 관계사 뒤에는 이와 같이 늘 동사가 나오니까 제발 형태를 조심해라. leave 써 있으면 틀렸는 거 알아라. have 써 있으면 틀렸는 거 눈치채 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pen의 뜻은 열다입니까? 열린입니까? 열린이죠. 비동사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 이 표현이 그 카페가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 The cafe doesn't open. 이때 open은 열다라는 뜻의 부정문인 거죠. 동사니까. 그 카페 문 열었어요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되냐? The cafe is open 해도 되고, 또는 The cafe opens라고 해도 다 똑같이 카페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open의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열려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cafe doesn't open하고 같은 말은 뭐가 되냐면 The cafe closes가 되는 거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되냐? The cafe is closed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그 카페 문은 안 열었고, It says the best milkshake in town. 그 카페는 동네에서 최고의 밀크쉐이크를 판매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2단계 하면 동네 최고 밀크쉐이크 판매하는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단계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하고 얘가 반복됐죠? 그러니까 합칠 때 반드시 계속해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선행사가 앞 문장의 끝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얘를 주어에 있던 녀석을 관계사로, 주격 관계사로 바꾼 다음에 그냥 바로 뒤에 붙여주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 3번 문제로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을 위치로 바꿔준 다음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 뒤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선행사 뒤에 관계사절이 들어가 줘야 돼. The cafe which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 is not open.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 관계사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뭐 전체적으로 뭐 다른 뭐 목적격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어를 꾸며줄 때 그렇겠죠. 주어가 앞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문법 사항을 조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관계사들은 뭐 뒤에 들어가야 된다? 얘 문법적 명칭이 뭐예요? 얘들 문법적 명칭이 선행사 뒤에 관계사들이 들어가야지 문장 끝에 관계사들을 붙이면 안 됩니다. The cafe which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 is not open.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더 카페가 3인칭 단수고, 그 다음에 뭐 팩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더즈가 들어가 있는, 더즈가 들어가 있는, 더즈가 들어가 있는,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주격관계사라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그 녀석만 한정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제발 형태를 좀 조심해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리는 축구를 잘하는 소녀다. 그래서 얘를 주격 관계사, 셀리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아참 소녀라고 했네. 얘는 셀리 is the girl 더하기 she. 아뭐 할까? 뭐 축구를 잘한다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occer. 됐습니까? 얘는 뭐, 어거를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합쳐진 버전은 뭐다? Sally is a girl who is good at soccer. 이렇게 되겠고요. 뭐또 다른 버전으로는 뭐야? 왜 자꾸 튀어나와? 또 다른 번호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Soccer is a girl who played soccer well. 또는 뭐 잘한다는 표현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표현은 전부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주격 관계사를 했고요. 시제는 셀리가 걸이라는 것도 팩트고 축구를 잘한다는 것도 팩트니까. 그래서 관계사절도 관계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주어랑 완벽한 주어랑 동사 그다음에 완벽한 주어는 아니지만 원래 주어였던 뭐랑 동사가 두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때는 이 녀석의 형태, 이 녀석의 각각의 형태 같은 걸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헤이, 소수형 문제니까 뭐 이거 말고 이건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헤이, 이런 암기식 학습쟁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그럼 이건 이제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느 거 할래? 몽키즈 할래요? 그러면 몽키즈 are many birds, which 해놓고 다시 눈을 일로 돌려야죠. 여기도 한번 쳐다봐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쳐다봐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live의 형태 때문에 하는 거죠. live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뭐다? live in monkeys are animals which live in trees.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A monkey is를 했을 때는 on animal which lives in trees. 이런 번호도 뭐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자. 됐습니까? 뭐또 이건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를 왜안 넣느냐? 특정한 나무에만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산다가 아니고요. 나무에 산다고 일반적인 나무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전관사 덜안 쓰는 게 맞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예를 들어 더 맨이다 치자. 선생님이 더 맨을 선행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두 문장으로 다시 분리했을 때 얘가 he도 될수 있고 his도 될수 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되기 때문에 히스가 되어서 분리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후스가 온다고 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소유격 관계, 아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오기 때문에 형태를 주의하라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어떤 것이 있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이 녀석이 어디 다른데 엉뚱한 위치에 저 뒤에 짝 박혀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선행사가 the car, the house
이런 녀석인 경우에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of which를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of which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뒤에 얘기하는 선생님 그러면 of that도 되겠네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of that이 안 되는 건 여기에 어느 포커스에서 다루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파트에서 이게 왜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번하고 3번은 두 문장 분리하라 했고 끊어읽기 하라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man whose son was crying tried to calm him. 그래서 해석은 뭡니까? 예,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은 되지만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끊어읽기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이 문장에 끊어읽기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해보라고 그래 자꾸. 그렇죠? 끊어읽기 해봤더니 뭐뭐다완다 하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김새가 이래. 그러면 내가 뭐 해보라 그럽니까? 뭐 해보라 그럽니까? 초간단 버전 해보라고 하겠죠. 그쵸?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tried to calm him이죠. He tried to calm him. 자, 내가 어떤 경우에 자꾸 초간단 버전 해보라 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중간에 관계사절이 삽입된 경우에 He tried to calm him. 그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달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 내가 이거를 괜히 자꾸 표시하는 게 아니야. 얘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게 뒤로 가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어떤 누구,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표시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형용사절이 또는 형용사구가 길어져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표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는 노력했었다. 그를 여기에 힘은 뭐 대신 왔어요? His son 대신 왔겠죠. 뭐. 됐습니까? 아들을 달래려고 애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초간단 버전은 he tried to calm him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coming이 올수 있다 없다? 문법적으로 올수 있다 그랬어요. 문법적으로 coming이 없으면 try 보고 want 같은 애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want하고는 다른 애야. 문법적으로는 내가 문법적으로는 이라고 물었어. 문법적으로는 올 수가 있어. 근데 문법적으로 올수 있지만 그러면 그래 coming him 했다 치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coming him일 때 to come him이 아니고 coming him일 때뭐 해보라 그러겠어요. 해석해 보라고 하겠지.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아들이 울고 있었던 남자는 그의 아들을 한번 뭐해 보았다 진정시켜 보았었다. 그래서 try to do는 try의 뜻이 1번 뜻 뭐하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 되지만 try의 목적으로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ing 동명사 형태가 되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노력하다,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다가 아니고 그게 뭐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 된다 했었던 동사고요. try랑 같은 성격의 뒤에 to 부정사의 명사적법이 목적어가 되느냐,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녀석으로서 같은 식구가 누구였다? Remember랑 forget이 있었습니다. Remember to do는
미래의 일을 기억해 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약속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I remember to go there 하면 내가 거기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Remember going there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다. 했습니까? 거기에 내가 과거에 갔었는데 과거에 갔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비올 거니까 잊지 말고 우산 챙겨라 라는 표현이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갖고 자꾸 우산을 놓고 오는 애한테 는 엄마가 뭐라고 당부하겠다?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라고 하겠죠. 왜 자꾸 우산을 학원 같은데 놓고 다니는 애한테 왜 엄마가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라고 하겠습니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는 뭐 했던 거 기억해라? 우산 가져갔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그게 try, forget, remember들의 성격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지만 그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본동사의 의미가 시험 삼아 해보든지 애써 노력하든지 달라지고 지금은 to come이 왔으니까 그래서 노력했었다라는 뜻인 거고, come의 뜻은 동사로서는 진정시키다고요. 형용사로서는 어떤 침착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금은 동사의 뜻으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그를 진정시키다라는 뜻인데, 투부터 그를 진정시키는 것을 노력했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e man tried to calm him. His son was crying.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왜 해보느냐? 얘가 he도 될수 있고, his도 될수 있고, him도 될수 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되고 있다? his로서 두 문장 분리되고 있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주의하죠. 명사가 있어줘야 되는 것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겠죠. 얘는 초간단보는 해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할 리가 없죠. 어떨 때? 중간에 삽입됐을 때라 했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을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한번 두 문장 분리할 필요 없겠고요. 좀 있다가 여기 또뭐 be covered with이라고 해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be covered by가 아니고 cover의 뜻이 뭐하답니까? cover의 뜻이 없다. 그러면 꼭대기가 커버를 한 겁니까? 커버를 당한 겁니까? 커버를 당했죠, 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처럼 생긴 게 여기 들어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오케이. 그래서 the man, he is the man whose laptop was stolen last week. 이렇게 되겠고. 초간단보는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관계사절이 끝에 있고 해석하면 그는 뭐다? 그 남자다. 어떤 지난주에 노트북을 뭐 당했던 도난당했던 됐습니까? 그는 지난주에 노트북 도난당한 남자야. He's the man whose notebook was stolen last week. 그리고 whose가 답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왜꼭 후스가 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깔끔하게 답하면 되겠죠?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 그렇죠. He's the man 더하기 His laptop was stolen last week. 그래서 이 선행사인 도맨이 he도 될수 있었고 his도 될수 있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his가 되어야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뭐가 존재한다? 랩탑이라는 명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동사니까 형태 주의하시고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예,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아, 했네요 벌써. 그 다음에 4번 문장 소감단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he died in 1603죠. She died in 1603. She died in 1603 했다는 얘기는 끊어지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She died. 그리고 정답은 whose겠죠. The woman whose name was Scarlett died in 1603. 이름이 스칼렛이었던 그 여자는 16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She d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죠. The woman died in 1603 and name was Scarlett. 그렇죠. 얘가 she도 될 수 있고 소유격의 her, 목적격의 her 될 수 있는데 얘는 소유격의 her가 되면서 두 문장 분리되죠. 이와 같이 관계사들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쭉 까고 쏙 빼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니까 The woman died in 1603 and her name was Scarlett. 이런 식으로 분리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명사가 her name, his laptop, its cover, 그 다음에 his son. 일단 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는 히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위에 거 advice라고 있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충고. 그러면 무슨 품사다? 얘는 명사죠. 그 다음에 얘는 advise라고 있고 얘 뜻은 충고하다라는 얘는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펠링 주의하세요. 여기에는 충고, give advice, 충고하다는 뜻이겠죠. give advice를 한 단어로 바꾸라 그러면 advise가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구분해 주시고요. 자, 끝에 거나 할까 말까? 초간단 버전. 예, 그럼 초간단 버전은? 아, 5분 하고 있는데? 네. 할까 말까? 여기 동사 보이죠? 여기 동사 보이죠? 그 말은 할 필요 없단 얘기죠. 관계사들이 문장의 끝에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ver met a friend whose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여기서 시작된 게 문장 끝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에바는 어떤 누구를 만났다. 직업이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었던 한 친구를 만났다. 자, 이 친구가 남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Eva met a friend. His job was to give advice to peopl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문장 분리될 때 he도 될 수 있었고 his도 될 수 있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his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고 이와 같이 명사가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안다. 어렵게 가르치던 얘기인가?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던 얘기인가?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아참참참 그거 하기 전에 쭉 봤더니 1, 2, 3, 4, A에 1, 2, 3, 4, 5를 쭉 관찰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이대로 넘어가긴 좀 아쉽고
그렇죠. 뭔가 1, 2, 3, 4, 5 중에서 뭔가 하나를 좀 얘기하고 가고 싶은 게몇번 문제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렸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고 싶은 건몇 번?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2번 보고 뭔 얘기 좀더 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오케이, 2번 보고 뭔 얘기를 더할것 같아요? 응? Look at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이거 말고도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다? 뭐다 떠먹여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아? Look at the mountain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 해도 되겠죠? Look at the mountain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 왜 이게 됩니까? 1번, 2번, 4번, 5번과 달리 2번은 뭐가 뭐기 때문에 선행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hose top 해도 되지만 of which top is covered with snow 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하라네요. 여기는 누구는 나는 어떤 누구를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안다 선생님을까지 써놨네요. I know the teacher whose course is very difficult. 초간단 번호 한다 안 한다. 자,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끝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자, 선생님이 여자라 치자. 그러면 I know the teacher and her course is very difficul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이고 그 뒤에 명사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이네요. 나에게 어떤 무엇을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그러니까 그것의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뭐 해달라? Pass me 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Pass me the view whose cover is green. 여기에 cover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명사로서 껍데기, 표지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초간단어는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문장의 끝에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무. 그리고 소유격 관계되면서 답게 뒤에 명사 예쁘게 사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끔씩 보면 선생님 이거 couples 해야 됩니다. 이러는 애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아,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다, 덮다가 왔는데,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그 책이 뭘 덮고 있나 봐. 그 책이 뭐, 라면 뚜껑을 덮고 있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덮다로서 온게 아니고 표지라는 뜻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동사로 쓰인 거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라이언은 취미가 기타 연주하는 것인 소녀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Ryan likes a girl whose hobby is playing the guitar. 그래서 초간 담보는 할까 말까?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게 아니고. 얘는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더하기 is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소유격이고, 소유격 뒤에 명사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맞아야 한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얘기 할 만한 건세개 중에서 몇 개? 그래서 그 녀석은 몇 번? Pass me the book of which cover is green. 됐습니까? 선행사와 사물이므로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문장을 소유격 관계되면서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1단계 제임스는 한 소녀를 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TV 프로듀서다. 뭐 김태호 같은 이런 나영석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걸과 펄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His father is a TV producer. 됐습니까? 초간 담보는 할 필요도 없고요. 제임스는 아버지께서 TV 프로듀서인 어떤 여자의 한 명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look at the flower. Its color is bright orange. 그 꽃을 봐라. 그것의 색깔은 밝은 주황색이다. The flower. It 반복됐고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너무 재미없나요? Flower whose color is bright orange. 그래서 색이 밝은 오렌지색, 주황색인 꽃을 한번 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y is over there. His bike was broken yesterday. 그 남자 아이는 저기에 있다. 그의 자전거가 어제 부서졌다. 오케이. 그래서 The boy, his.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whose가 됐죠. 그래서 합쳐진 버전. 하면 틀리죠. 엉뚱한데 그런 데다 주차하면 주차 딱지 받습니다. 주차를 잘못했죠. 그렇죠? 범칙금 8만 원 내야 됩니다. 요새 주차 위반하면 범칙금 좀 세던데. 과연 주차를 그렇게 하면 돼안 돼? 그래서 합쳐진 버전은 뭐다? 더 보이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관계사들은 어디 뒤에다가 삽입해야 된다? 선행사 뒤에다가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초간단 버전 하면 he is over there가 되는 거죠. 걔 저기 있어. 됐습니까? 그 남자의 저기 있어. 어제 자전거가 부서졌던 남자의 저기 있어. The boy whose bike was so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그 다음에 This is the picture. Its price is really high. 이것이 그 그림이다. 그것의 가격은 정말 높다. 가격이 정말 높은. 이것은 가격이 정말 높은 그 그림이다. 그래서 합쳐진 버전은 얘는 간단하게 This is the picture whose price is really high.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건몇 개?
두개 줘. 몇 번, 몇 번? 그렇죠. Look at the flower of which color is bright orange. This is the picture of which price is really high. 선행사가 사물이고 사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가 있다. of that은 안 된다 그랬고요. 그 이유는 전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파트에서 포커스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 1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파트 할 때 잘 들어주세요. 칼리 하랍니다. 누구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이다. 뭐 밑에 것도 칼질부터 하면 그는 그것의 가격이 20달러인 하나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from Canada. 가끔씩 보면 선생님 막 한참 생각하더니 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는 뒷단하는 뭐 해본 거예요? 시제를 따져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떤 여자애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쓴 거 좋다. 어머니께서 캐나다에서 온건 언제 하신 일이니까, 과거에 하신 일이니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어떤 머더에 대한 어떤 엄마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저는 내가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너 where did you come from 이라고 묻는 사람 없어. where were you come from 이라고 묻는 사람 없어. 전부 다 where are you from 이라든지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고 전부 다 무슨 시제로 물어봐? 현재 시제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은 그 사람에 대한 팩트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팩트 시제, 현재 팩트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되고, 그거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건 현재 시제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뭐 오다라는 표현이 be from도 있지만 come도 있고, come을 썼을 때는 comes로 또 해야 되겠죠. comes from, whose mother comes from Canada 또는 is from Canada 같은 표현을 써야 됩니다. be from 쓰라 했으니까 정답은 is from 쓰면 되겠고요. 뭐 사람이란 말을 굳이 넣고 싶습니까? 사람이란 말 넣고 싶으면 뭐 이래도 될것 같은데요.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person is my friend 라고 하는 사람 없죠? This is my friend 정도만 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의 시제는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의 시제는 시제는 현재 시제죠. 가격이 20달러라는 것의 시제는 그것도 현재죠.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다? He has what? 오케이. 그래서 whose price is 2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20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달러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주세요. 머니는 셀 수 없지만 달러는 셀 수 있습니다. He has a bag whose price is $20.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답게 뒤에 명사들이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쳐다봤죠. 그래서 of which 되는 건 위에 거 밑에 거 of which 가능한 건 위에 거죠.
그래서 he has a bag of which price is $20. 이게 왜 of which가 왜 되냐 하면요, 이거 다시 두 문장 분리하면 he has a bag and the price of the bag is $20.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 가방의,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않느냐 하면요,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The bag's price, 가방의 가격이니까 the bag's price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he price of the ba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된 게 저 앞에 어백이랑 더백이 반복됐으니까 얘를 위치로 바꿔 쓰는 순간 핸드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The price of is $20 하게 생겼어. is of 이상해. 그래서 얘가 같이 갑니다.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를 나타내는 말은 관사를 안 씁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에 관사를 안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어 마이 북, 더 마이 북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더 히스 북 본 적 있습니까? 어 히스 북 본 적 없죠. 그래서 관사가 소유를 나타내는 말 때문에 사라집니다. So he has a bag of which price is $20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목적격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선행사가 또 뭔데? 더 맨이고 관계사들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쭉 있어. 근데 두 문장 분리해보세요 했더니 얘가 두 문장 분리될 때 뒷문장에 뭐로서 들어가게 생겼다? 힘으로서 들어가게 생겼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평소에 조심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꼭 예쁘게 있는지 봐라. 명사가 있는지 봐라.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 때려잡아라? 좀비를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좀비를 때려잡으라니.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탐이 좋아하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나 봐요.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whom Tom likes her. 그럼 여기 좀비가 나타난 거죠. 됐습니까? 얘는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자꾸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선행사가 또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선행사가 또 등장? 이 더걸이 왜 또 등장하면 안 됩니까? 얘가 얘를 잡아먹고 없앴다니까. 됐습니까? 얘를 굳이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얘를 엔드로 바꿔주고 얘는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접속사를 쓰면 그때는 나타나도 상관없겠지. I know the girl and Tom likes her. 나는 그 여자애를 알고 그리고 Tom은 그녀를 좋아해. 얘랑 얘가 후루룩 뭐로 바뀐다? 후훔 대수로 바뀐단 말이야. 바뀌어서 없어졌는데 이게 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없으면 이거는 아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접속사를 썼으면 문장을 써줘야 되겠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여기 뒤에 있었던 얘는 목적어란 말이야.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구성 요소인데 뭐 없어져서 접속사를 썼으면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건 또 반대로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맞는 버전이고요. 어? 얘 없애고 싶다고? 그럼 얘랑 같이 없앨 수 있겠네. 그럼 너 사라지고 얘가 여기에 허가 예속에 들어갔더니 후훔대 생략이다. 됐습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관계대명사 여기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목적어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조례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두 문장 분리했을 때라는 얘기를 자꾸 안 쓰고 있어요. 두 문장 분리 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뭐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맨이었다면 두 문장 분리하려니까 빼박 힘으로밖에 못 들어가겠더라. 그 말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얘기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훔, 댓. 자, 이거 다 씁시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훔, 그리고 뭐, 댓 또는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훔, 댓 생략.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는 거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사물일 때는 위치, 댓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물일 때 위치, 댓 생략이다. Okay, I like the woman Cindy met her yesterday.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Cindy가 어제 그녀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여기에 반복된 거 찾으세요 하면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반복된 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두명 나오니까. 이걸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신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디가 만났던 어떤 여자를 어제 만났는데,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얘가 이제, 뭐 일단 1단계는 강문장 해석이었고, 이두 번째 문장이 나는 어제 만났던 했으니까 네가 가기로 했다. 반복된 거 찾아서 얘가 품으로 바뀌면 되겠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이제 목적어 관계대명사나 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치해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위치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문장이. 하지만 얘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 Whom Cindy met yesterday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비로소 선행사 뒤로 갈 준비가 됐고, 완성된 문장이 I like the woman Cindy met yesterday. 생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초간단번호 할까 말까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뭐하러 초간단번호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로 Cindy met whom Cindy met her yesterday 하는 순간 이 문장은 매우 무시무시한 문장이 됐다. 됐습니까? 왜 무시무시한 문장이 됐다? 좀비가 있으니까 반드시 헤드샷 날려서 없애주세요. 이 자리에 절대로 허가 있으면 좀비 나타난 거니까 죽었던 놈이 다시 죽었다기보다는 훔이 되어서 사라졌던 놈이 왜또 나타났어? 환생했냐? 자, 그다음에 뭐그 얘기합니다. 됐 생략. This is the house Jack built it. 이것이 그 집이다. 잭이 지었다. 이것이 잭이 지었던 집이다. 반복된 건 this랑 the house랑 it인데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잭이 지은 이것은 그 집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잭이 지었던 집이다 하는 게 좋으니까 선행사는 this랑 the house 중에 the house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is 생략 잭 buil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니까 때려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없어야 되는 애들이 좀 없어야 되는 애들. 없어야 되는 애들을 보고 우리가 명사죠.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다른 말로, 이시 문장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역할 그러면 내가 뭐 따지는 거라 그랬습니까? 따지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명사가, 문장 속에서 사는 재료명이라 했어, 재료명. 이 재료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니 따지는 게 역할이라고.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랑 뭐랑 뭐예요? 주어랑 목적어랑 하나 남았네요. 보호가 있죠. 얘들에 따라서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결정되니까 얘들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근데 걔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학교 선생님이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저 앞에 주격 관계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유격 관계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전부 다 뭐가 빠지고 있다? 명사가 빠지고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불완전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 나는 왜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학생들은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 자,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반드시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거의 안 틀리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I have two cats, which they have blue eyes 이런 식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they가 들어가면 그 녀석도 마찬가지 뭐인 거야? 좀비인 거야. 없어야 된대.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없어야 되고 주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계사절은 자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 하면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I said that you should be here. 그래도 B를 써야 되는 미성. S7 할때 얘하고는 다른 녀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는 뭐 만세? 독립 만세죠. 여기 어디 한 군데 명사가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뭐 바늘로 찔러서 이슬 어디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라 어디다 집어넣을래? You should be here, S7. It 할래. You should, you it should be입니까? You should it be입니까? You should be it입니까? 다안 돼. 다시 말하면 여기 명사를 한 군데 어디 한 군데 찔러 넣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이 부분 얘는 뭐라 그러나? 얘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사가 아니고 접속사 대시고 뭐 만드는 대시라고 그동안 합니까? 권 만드는 대시라고 한다. 얘는 명사 찔러 넣을 자리가 없다 라는 말을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3학년 1학기 개학하면 얘는 완전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반면에 볼까요? 여기만 보세요. 이거 had just one small window. 여기 이 자리에 it 얼마든지 들어가고 it had just one small window. it을 명사를 찔러 넣을 자리가 있단 말이야. 게다가 주어 자리에 관계사를 제외하고 내가 이렇게 안 쳐다봤어. 됐습니까? 관계사가 우리가 이게 위치가 되고 있죠. 위치 has. 관계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이것도 sales만 남았어. 앞에 위치가 됐었죠, 우리가. 저더 스토어 위치 sells the best milkshake in town is not open 이런 문장이었는데 여기에 it 얼마든지 찔러 넣을 수 있죠. It sells. 그 때문에 관계사들은 불완전하다라고 선생님 자꾸 얘기하신대요. 명사 찔러 넣을 자리가 있다.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냐? 어로 따지면 주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주어, 보어, 목적어는 뭐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걔가 없으면 문장이 완벽해질 리가 없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 지금까지 했던 뭐 주격 관계대명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물론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여기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관계사는 뭐랑 뭐를 할 거래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걔들도 이해하려면 지금 설명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좀비는 때려잡으라. 그 선생님이 이제 각 파트마다 주의해야 될점 얘기했는 거 여기 한꺼번에 정리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하고 크로스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크로스하고 이건 다 붙였어야 되죠. 크로스하고 크로스가 뭐가 다른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이쪽은 She had a boat 라고 had a boat.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여러분들은 추측해서 부를 수 있을걸?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거예요.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은지. 공부는 뭐 내가 이거 무슨 시제라고 할까 외워. 이거 공부가 아니고요. 이걸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은지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걸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얘한테 무슨 시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네요. 헤드 센터도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면 들어갈 걸?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보겠고. 어이구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 뭐야. 그 다음에. 포터 보이고 뭐. 에이에 1번하고 그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좀비가 때려잡힌 자리가 어딘지, 어디 있던 좀비가 총 맞고 사라졌는지, 좀비 자리 좀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1, 3, 5는 어디 있던 좀비가 사라져버렸는지, 그 자리에 나타나면 또다시 한번더 두더지 잡듯이 때려잡아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보는 거는 너무 많이 긴장하고 올리비아가 추천해준 뮤지컬을 보러 왔다. Recommend의 뜻을 혹시 모르시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학년 때 대화 파트에 바로 나올. 충분히 그 해석 써 있으니까 Recommend의 뜻이 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Wonderful이랑 우리 바꿔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었죠.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A로 시작하는 거.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F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오케이. 자, 스케어리의 뜻은 알 거예요. 근데 스케어리 대신에 스케어링을 쓸수 있는지 아니면 스케어드를 둘 중에 뭘쓸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바꿔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넌 네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니? 내가 만난 언제 잃어버린 열쇠를 언제 찾았냐고 물어보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만난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언제 만났고 언제 가수였는지 해석을 잘 관찰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관계대명사 대수로 넘어갑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설명이 짧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앞으로 배울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배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미 배운 거 먼저 얘기할게. 그래서 자, 사용해도 되고 안 되고, 사용해도 되고 딴 거 써도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되면서 that 대신에 뭐 선행사 눈치 쳐다보고 나서,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나, 또 목적격이라면 who나 whom,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ich, 또 목적격이면 또 생략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관계되면서 that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게 사물인지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에이 뭐 웬만하면 됐으면 되지 뭐, 그쵸? 그런 경우에 됐을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능하죠. 자, 그러면 뭘 쓸 거냐 하면요, 아, 이번에는 자, 100% 무조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뻔할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예문 할 건지 여러분은 눈치챘을 텐데. 보이 앤더 독 that are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뜀박질 하고 있는 남자아이와 개를 보라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얘만 한다면은 그때는 얘 대신에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겠죠. 또는 개만 한다면 그때는 that 대신에 which를 쓰면 되겠죠. 근데 뜀박질 하는 게 얘들 같이 해. 사람과 사물 또는 동물이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이때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럴 땐 that을 쓸 수밖에 없어. that을 써야만 되고. 나는 that은 꼴도 보기 싫은데요.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는 돼. 문법 제목이 바뀌었죠.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어쨌든 관계사 절로 표현하고 싶다면 that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퍼센테이지를 쓰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98% that을 쓰는 경우가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느 부분에 얘기하고 있냐? 선행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안 써놨어. 그렇게 안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고 했어. 관계대명사 that이 오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사를 꼼꼼하게 따져갖고 which나 who나 whom이 오는 거를 그렇게 썼다고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매우 어색하게는 느낀다. 너 문법적으로 틀렸어가 아니고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자리에 that 좋아하던데 라는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다. 자, 얘는 빼줘야 돼요. 자, 얘는 따로 해놨어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로를 빼야 돼. 이 경우는 이 경우에는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sitting on the bench. 여기는 뭐 벤치 위에 앉아있네요. 맨날 이런 예문이야 이거. 그러니까 벤치 위에 앉아있는 게 보이만, 사람인 보이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또는 동물인 윗, 뭐 도그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둘이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that 말고는 안 돼. 그래서 이때는 100% that을 써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주로를 빼야 되는 경우예요. 100번. 얘 나머지 애들이 주로 that을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형용사의 최상급이 수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얘랑 합쳐버리게 설명을. 얘랑 얘는 사실 이렇게 합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최상급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서수가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 the only book, the same book 됐습니까? 또는 뭐 all 네, 그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꾸며주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의 최상급이 수식하는 어떤 명사를 하나 만들어보자. The best book. 그렇죠? 뭐 그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최고야. 뭐 그럼 that was the best book that I have ever read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러면 the best book 하는 순간 선행사가 평범한 선행사입니까? 특별한 선행사입니까? 최고라고 했는데 특별해졌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그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 배울 때 처음 읽은 책이야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that is the first book 하죠. 그냥 that is first book이라고 안 하죠. 반드시 순서를 나타내는 말. first, second, third는 뭐 좋아한다? 더 좋아합니다. 이거. 최상급 뭐 써야 됩니까?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가 지금 뭐가 달려야 되는 경우야? the best book. 됐습니까? the most expensive book. the second book. the third book. 얘들도 더가 붙어야지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더 붙어있네 얘들은 됐습니까? 유일한 책 The Only Book 똑같은 책 The Same Book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나 서수 또는 The Only The Same 유일한 똑같은 이런 녀석들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경우 전부 다 공통점은 더가 붙어있단 말이야 The Only Book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을 태어나서 한 권밖에 안 읽었다고 특별한 책이네 That is the only book that I have ever read. 지금까지 읽었던 유일한 책이야. 딴책 하나도 안 읽어봤어. 더가 다 붙어서 그래서 더가 붙는 경우들이 애들 선행사가 the best book, the first book, the only book, the same book 이런 식으로 될때 그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this is the fastest train that I know.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다. 뭐 KTX나 뭐 일본이면 신칸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이 자리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the fastest train이 이 자리에 있다가 때려잡혀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는 가능하다. 목적격이니까 생략해서 표현은 가능하겠죠. This is the fastest train I know.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하지만 위치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어색해한다. 자, 그 다음에 제 밑에 문제죠. You are the only man.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That I want to marry.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사람이래. 특별해. 그러니까 that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only man이 he, his, him 중에 이 자리에 힘으로 있다가 좀비랍시고 때려잡혀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that도 괄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who, whom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 that 아니면 생략이다. that인 이유는 tha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the, 더가 붙어 있어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특별해졌어.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격이니까 생략 가능하겠죠. You are the only man I want to marr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뭐인 경우냐? 자,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이겠죠. 그렇죠? 또는 nothing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all the money 이런 거야. All the money. All the money that I have. 아, 뭐냐? All the money that I have. 아, 뭔 뜻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돈이죠. 그렇죠?
뭔가 모든 거면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이나 또는 all 또는 nothing, no one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that을 좋아한다. We have everything that we need.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뭐 물론 얘가 목적격이니까 생략은 가능하죠. 하지만 which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that을 선호하는 경우라 했습니다, 얘들은. 그리고 지금 이 책의 설명이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지금 이제 98% 대스 쓰는 경우를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지금 뭐가 빠져 있느냐? 자, 다시 첫 번째로 가볼까요? 자, 얘 대신 쓸수 있을 거 되게 좋았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2 때 관계대명사 배운 것만 가지고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에 실수를 해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명하는 건 뭐겠습니까? 관계대명사 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는 여러분도 이미 만나봤습니다. 뭘 만나본 적 있냐? 뭐 이거 보면 바로 이상한 문장이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I have a friend. That mother is a good cook. 당연히 틀렸죠. 이런 문제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어머니께서 아주 요리를 잘하는 훌륭한 요리사인 친구가 한명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를 당연히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쓸수 없는 첫 번째 경우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써서는 안 되죠. 됐습니까? 물론 뭐 선행사가 사물이면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수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that을 써도 되는 건한 번도 없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쓸수 없는 첫 번째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건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녀석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어. 뒤차 자랑합니다. 저 남자애들 좋아하는 거. I have a car whose engine is very powerful. 나는 가장, 아, 뭐야. 어떤 차를 갖고 있다? 엔진이 매우 강력한 차를 갖고 있다. 내차막 천마력이야 뭐 이런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자리에 일단 대시 안 되는 거알 거고 하지만 선행사를 슬쩍 쳐다보더니 이 자리에 뭐는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of which는 된다 그랬죠. 근데 of which는 된다 그래놓고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랬었냐? of 대수는 안돼 이랬어. 자, 이게 무슨 규칙이냐 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 아니 뭐야,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돼. 자,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 제가 산다고 할게요. There's a house. The handsome guy lives in the house. 그렇죠? 그럼 이거 두개 합치면 저기에 잘생긴 놈이 사는 집이 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야, 네가 꾸미로 들어간대. 어, 알았어. 그러면 빨리 찾아봐. 뭐 찾아봐? 반복된
고착기 됐습니까? 예, 참 근데 요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뭘할 거냐면 끄넓기 좀 할게요. 끄넓기 표시하면 여기는 뭐 이건 뭐가 있다기 때문에 특별히 끊을 데가 없고요. 여기는 누가 주어 동사 찾고 나서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죠. 어쨌든 반복된 것은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가 너 여기 있으면 이상해. 너 절로 와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갈 준비 됐네. 하나로 합쳐보자. 그러면 오케이 잘생긴 남자가 사는 집이 저기 있다라는 표현이 There is a house which the handsome guy lives in 이라는 문장이 탄생했어. 이게 잘생긴 사람이 사는 집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일부러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먼저 했죠. 그쵸? 그 이유는 여기에 있던 the house가 원래는 in the house라는 역할을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게다가 또 이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닌데요. 지금 써 있는 이상한 표시는 다 없애고 가자. There is a house which the handsome guy lives in.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야. 틀린 문장은 아닌데 원어민들은 사실은 이런 문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얘가 전치사잖아. 그렇죠? 가장 익숙한 건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느낌이 든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때문에 여기 얘를 놔두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 그러니까 얘를 더 하우스를 따라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There is a house in which the handsome guy lives. 이렇게 문장이 맞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됐을 때는 얘 대신에 이 자리에 위치 대신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더 있어. 뭐도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자리에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house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뭐도 된다. 생략해서 there is a house, the handsome guy lives in 이 표현까지 된단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된 버전도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사물이니까 위치 또는 that 버전이 다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 경우? 이 짓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고야 너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 자리에 that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아. of which밖에 없듯이 얘도 in which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뭐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근데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친구들이 있냐면 that 앞에 전치사는 안 된다라고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절대로 없어. 나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말라 그랬지. 난 that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왜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He lives in that house.' 이거 얼마든지 되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거는 저 집에 산다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선생님, 대답엔 전치사 쓰면 안 된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 대시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지. 난 절대로 대답해 전치사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적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사 파트 시작할 때 얘기했죠. 관계사는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뭔가 전치사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찌질한 느낌이 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미리 그냥 말만 해놓으면 이건 어차피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뭐 자리에도 안 된다? 아이 왜 이래 씨.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자리에도 이렇게 쓰니까 이상해 보이네.
그 자리에도 that을 사용할 수가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전번에 수업에 너 동영상 봤으면 계속적용법 관계사가 뭔지 들었을 텐데. 계속적용법의 관계사가 뭔지 이번 시험 범위 나오는데 여기 따로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대시 안 된다는 얘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the waiter who served us that served us was very rude. 초간단어는 할까 말까? 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어는 he was very rude죠. 그는 매우 무례했었다. 예, 어떤 누가 우리를 서빙했었던 그 웨이터는 매우 무례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who 대신에 that 올 수 있고 주격이니까 생략은 안 되겠네요. 뒤에 동사가 과거 시제 또 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려운 거 뭐 트러스트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보세요? 어 곧 어 예, 프리지는 사실은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입니다. 컨퍼런스 대신에 할 수 있는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고요. 대신을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라. 자, 여기에 B의 1, 2, 3 중에 하나는 하나? 아이, 생각하면 다시 모두 골라라.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시험 범위에 직접 관계 있는 포커스 55 관계되면서 와 다음 시간에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